그만큼 연세대가 비상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하트입니다. 연세대학교 하면 명문, 세련된 것 같은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중 하나는 돈 많은 부자 사립대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재정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최근 연세대 비상정책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록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웠는데 오늘 자료를 통해 대학의 현실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게 잘 작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학교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제대로 있는 파악을 이번에 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이 타 대학 대비 기부금 및 적립액이 많아 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목적성 기부금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요약하면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건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데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비상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놀라운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하는 연세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립대학이다. 그런데 이거에 반하는 내용인 건데요. 또 비상정책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 예산팀에서는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20% 삭감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세대가 비상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 증가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골프학과를 개설하면 연세 예술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경제적 허들이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 골프학과 신설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골프학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대학이란 건 역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도 자금난으로 인해 한양증권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요. 사립대 중 최고라 할 수 있고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연세대, 그런 연세대조차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부서 예산을 20% 삭감할 정도로 연세대의 위기다. 또 이는 연세대를 넘어 많은 사립대학이 재정적인 위기 상태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타바!